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깨스 건물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자, 우선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깨스 산업기사가 도대체 어떠한 건지 그 기본적인 정보와 시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스 산업기사. 우선 왜 깨스 산업기사가 필요하냐. 국가에서는 바로 고압과 수로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 고압게스의 제조 과정에서부터 소비 과정에 이르기까지 바로 안전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각종 가스 용기,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제품 검사, 그리고 가스 취급에 따른 제반 시설의 검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고압 가스에 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자격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가스 산업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즉 가스 산업 기사라는 자격을 줬단 말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지요. 자, 보면은 고압 가스 및 용기 제조의 공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스의 사용 방법 및 취급 요령 등을 위해서 예방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 판매, 공급 등의 과정에서 안전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뭐 저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바로 이 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쓰는 그런 가스 용기 작은 것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면은 고압 가스를 제조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이 업체들, 그리고 도시 가스 사업소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스 용기 제조업소, 냉동기계 제조업체 등 여러 쪽으로 여러분이 나가셔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이즈 자체가,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져요. 즉, 산업이 발달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대형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 시설 또한 같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거죠. 이 가스 자체는 에너지원으로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제조에 있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가스가 들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써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전이 따라온 거죠. 잘못돼서 어떻게 화재라든가 폭발이 난다. 커지고 대형화되니까 커질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해져요. 형태 자체가. 건물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가스 설비 같은 경우는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다량으로 취급합니다. 당연히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해서 설비의 잠재 위험 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설 업체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국가기관에서, 여러분들은 가스 산업기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좋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앞서 뭐 진로는 뭐 좀 넓어질 것이다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넓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몸으로 혹은 마음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어떤 부분? 바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조금 뭐 추상적인 부분이에요. 자,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전문 검사기관 혹은 공인 검사기관의 기술력으로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이거 말고, 최근 어떻게 조금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안정성과 안전성,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업으로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어느 쪽으로? 바로 공무원입니다. 자, 공무원이라든가 교원 공무원, 그 다음 최근에는 군인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시지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채용시험에 가점이 있어요. 플러스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 채용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해요. 왜? 나는 가스 산업기사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 때 당연히 또 플러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업무상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가스 산업기사니까. 그죠? 자, 그 다음. 교원 자격 검정이라든가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에 있어서도 보시게 되면은 해당 과목에 있어서 실기 교사 같은 경우는 무시험 자격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점이라는 플러스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는 승진 후보자인 경우에 플러스 된 점수를 줘요. 그리고 부사관 임용할 때도 역시나 점수를
플러스 해준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낫겠죠. 공무원 채용에 있어가지고 0.1점, 0.2점, 0.3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갖다가 항상 몇 년씩 준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점수가 단 0.1점, 2점, 3점이 모자라서 어떻게?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내가 이러한 자격증이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0.1점, 2점, 3점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공부하시는 것 그냥 하시고 가점 되는 부분에서 플러스를 받으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조금 더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에 있어서 연구기획 평가사 자격시험은 일부 면제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자격 취득에 대한 채용, 보수 승진에 있어서 당연히 그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좋겠지요. 근데 자, 이러한 모든 부분, 이게 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각종 법에서도 많이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렇지만 우리 몸에 직접 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쪽에서. 그죠? 그 외에도 일반 회사에서도 내가 다루고 있는 물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요. 이 당신네 회사는 규모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가스에 있어서 기능사가 됐든 산업기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기능사는 몇 명 이상 혹은 몇 명 이상 있다면 뭐 혹은 자격이 없다면 가스 산업기사라도 있어라 혹은 가스 기사라도 있어라 이렇게 탁탁탁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업체로서는 그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으면 어떻게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조금 더 잘 팔려나갈 수 있는 내 몸값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칠 거냐? 그죠? 알아야 되겠지요. 필기 3회, 실기 3회 이렇게 칩니다. 일반적으로 3월달, 5월달, 9월달 여기서 플러스 정도 되는 게 있어요. 3월달에 친다고 해서 꼭 3월달 아니에요. 3월달, 한 4월 초에도 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5월달이지만 5월, 6월 걸쳐서 칠 수도 있습니다. 9월도 마찬가지예요. 9월, 10월 약간 걸칠 수도 있어요. 실기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4월달 혹은 6, 7월달, 9월 치고 나서 11월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수료 같은 경우는 19,400원 필기, 그 다음에 실기는 24,100원. 물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잘은 안 바꾸려고 하지만 너무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10년 뒤에도 이 가격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가스 산업 기사를 치기 위해서는 미리 조금 선행할 수 있는 공부를 하거나 혹은 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 혹은 뭐 실업계 고등학교도 좋으니까 먼저 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즉 화학공학이라든가 혹은 화학 관련 그리고 가스냉동학, 가스산업, 그 다음에 에너지공학과 같은 화학 쪽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왜? 바로 시험강에 보시면 시험과목에 연소공학이라는 파트가 들어가요. 이 부분은 가스가 탈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즉 공학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갑니다. 나머지 설비, 안전관리, 가스 계측. 가스 계측 같은 경우 기계에 대한 이해도 조금 있으면 좋아요. 계측 기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설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바로 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명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간 암기 과목에 가까워지지요. 자, 이 부분은 다들 비슷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소공학과 같은 부분은 약간 공학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관련 학과에서 그죠?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돼요.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되면 어떻게? 다음 부분은 내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알아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필기를 치시고 그 다음에 학교 가시고 나면 바로 가스 실무에 대해서. 가스 실무는 어떤 거냐? 저건 정말 뭐지? 이 전체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검정은 어떻게 할 거냐? 자, 필기 같은 경우는 4지선다예요. 그리고 총 4개 과목입니다. 그죠? 그냥 과목당 한 30분씩 보시면 돼요. 해서 한 2시간 정도 시험을 치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필답형, 작업형으로 나눠서 필답형 1시간 30분, 작업형에서
한 1시간 30분 이렇게 됩니다. 필답형 60점 만점, 작업형은 바로 동영상으로 출제가 돼요. 최근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가시면 시험지 때 종이에 이렇게 뭐 풀고 옛날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모니터 상에서 촥촥촥 문제가 뜨죠. 그렇게 모니터 상에서 동영상을 보여줘요. 실험도 하고 뭐 가스에 대해서 막 다루고 있는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걸 가지고 푸셔야 되는 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바로 작업형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점 각각 100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서 필기 같은 경우는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과목 가락이 있습니다. 한 과목이 40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탈락. 실기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어떻게 60점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즉 필기에서는 과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 점수가 지금 70점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그 과목만 딱 떼가지고 100점으로 해서 환산했을 때 40점이 안 된다? 아웃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일단 과락을 면했다고 봤을 때 각각에 대해서 60점, 60점 이상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 가스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을 국가에서 부여를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점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점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격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2014, 15, 16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해가지고 자, 몇 개만 딱 뽑아봤어요. 자, 필기 18.4 25.3, 27.1 이렇게 높아지지요. 자, 실기 같은 경우는 16.8, 42.6, 43.5 이렇게 되는데 필기가 굉장히 합격률이 어떻게 보면 낮아요. 힘들어요. 조금 시간 틈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데 실기는 필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높아요. 왜? 이미 필기를 패스를 해야지 실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패스한 사람들 가지고 실기를 친단 말입니다. 실기만 따로 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합격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실기에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두 명 중에 한 명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만 어떻게? 60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은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2%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필기가 먼저 패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 더 가져주셔야 되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진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와 같이 연소공학과 같은 공학적인 부분은 제가 공학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가스 실무와 같은 즉 가스 계측기기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굳이 여러 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 자주 출제가 되고 이걸 갖다가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을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또 피드백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점 만점 전 싫어합니다. 기분은 좋아요. 근데 필기 100점 맞고 실기 40점 맞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필기 70점, 실기 70점 뭐 이렇게 똑같은 140점이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70점, 70점 받으신 분들은 자격증을 딴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더 기분 좋은 건 내가 그 자격증을 득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만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릴 건 과감히 버려야죠. 굳이 어려운 걸 억지로 외워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올 걸 확실히 틀리지 않게 공부하도록 만들어둔 게 제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중요도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해서 합격을 가셔야 되지 만점 너무 욕심내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그죠? 너무 욕심내다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거는 딱 합격 이상 마음 놓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스 자격증을 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다음 제 첫 강의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함께요.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